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7이라는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시라솔파미, 우리 위에 도라는 음을 배웠다면, 밑에 저음 도의 운지는 무엇일까? 이 도라는 음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기본과 응용, 응용은 A8에 있고요. 오늘은 기본에 대한 멜로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7 악보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개명창이죠. 시시시 솔 랄랄라 파 솔솔솔미 시라솔. 그쵸? 첫 번째 줄. 우리 너무 쉬워요. 앞에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았던 거예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그쵸? 그렇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투투투 후후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십니다. 손가락 틀리지 않고. 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줄 가볼게요. 두 번째 줄. 자, 저음 도가 나왔는데 저음 도 운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저음 도는요, 여기 위에 시라솔 누르고 파미레 누르고요. 맨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위아래 있는데 여기 아래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누르고 맨 밑에 거 누르시는 게 같이 이렇게 누르시는 게 도입니다. 위에 거 아니에요? 밑에 거 도 이렇게 다 누르시는 게 도라는 음지입니다. 한번 소리 내볼까요? 근데 이 도라는 소리를 내실 때 잘 안 날 거예요. 왜 안 나냐면 이 도가 소리가 날라면 이 도라는 소리가 날려면 입에 힘이 많이 빠져야 되고 제일 많이 빠져야 되고 호흡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한 음이 바로 저음 도입니다. 또 밑에 저음 음들도 더 중요하지만 이 도라는 소리가 아주 예민하고 도라는 소리를 이쁘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 도라는 소리를 잘 내가 못 낸다거나 내가 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잘 안 하게 되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저음 도라는 운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이 악보를 보시고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가 나오는 부분에 호흡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된다. 미미미도 도도미솔 쉽지 않을 거예요. 깔끔하게 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도파 연주해 볼게요. 도두개 파두개 레솔미시고 미두개 라두개 파라솔 이해되셨죠? 그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두 박자 꽉꽉 채워서 연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시두개 미두개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연주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시 두 개, 미 두 개, 라, 솔, 파, 미. 아주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주셔야 되고 우리가 두 박자를 꽉꽉 채워줘야 됩니다. 네, 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연주해 주시고 뒤에 파, 미, 레도 할 때 더 호흡도 많이, 입의 힘도 많이 빼주시면서 입도 힘 빼고 호흡도 더 많이 와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파, 미, 레도 하고 이쁜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마지막 음 볼게요. 미, 두, 개, 솔, 파, 솔, 파, 라, 솔, 라, 쉬고 시, 라, 솔, 라, 솔, 파, 미, 파, 레, 미, 도
정확하게 운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음줄과 이음줄 아닌 부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서 연주를 해주셔야 되고 연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저음도 그 다음에 운지 틀리지 않게 입에 힘 빼고 정확하게 연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A7에서는 제가 아까 중간중간 말했던 그 부분만 해결하시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8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